Over here, we want to multiply. In this case, they came up with something analytical. I came up with something unreasonable. Unreasonable in a good way. Hey guys, we're going to go from $1 million to $10 million. Who do we need to buy? Where do we need to get the money? How many customers do we need to see? How much inventory would I have? Because new problems require new answers, new questions, new people, new thinking. Is it even possible? Oh my God, that's not possible. Is there $10 million on planet Earth? Yes, good, then it's possible. 안녕하십니까, 빈팍입니다. 오늘은 10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10X의 개념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억만장자 그랜드 카르돈이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본인만의 라이프 모토인데, 말 그대로 10배를 더 크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10X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어떠한 결과값을 내는지를 저희 경험을 살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저도 처음에 직장인이었다가 유튜브를 설립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월 1억의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이 결과를 2-3년 만에 이뤄냈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물론 내면적인 성장과 물리적인 외부적 성장이 동반되었지만, 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됐던 개념이 10X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과정 속에 어떻게 10X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본에서 사업이 신으로 불리는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회장님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익을 10% 20% 증가시키는 건 정말 어렵다. 하지만 수익을 10배 100배 늘리는 건 훨씬 쉽다. 뭐 논리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직장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잡았을 시절에 초봉이 거의 3천 정도였는데, 그 당시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한 마인드셋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나은 직장을 가야지. 아, 내가 지금 연봉이 3천이니까 4천을 받고 싶다, 5천을 받고 싶다, 6천을 받고 싶다. 그래서 연봉 3천부터 시작했던 커리어를 돈만 보고 직장을 계속 바꾸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5개의 직장을 옮겨가면서 거의 1,000만 원씩 연봉을 올려서 20대 중후반 나이에 연봉 8천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당 산업에서, 해당 분야에서, 해당 직책으로는 고용인으로서는 절대 연봉 1억을 넘을 수 없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일해서 조금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간다면 연봉 1억은 조금 넘겠지만, 저는 연봉 1억이 조금 넘는 돈을 위해서 5년, 10년을 기다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8천을 찍고 나서 해당 분야의 고용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1억이라는 누리 장벽을 맛보고, 더 이상 내가 직원으로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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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이 분야에서, 이 직장에서 10년을 더 일해서 1억 조금 넘는 돈을 받을 바에 내가 1-2년 안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유리 장벽을 만나고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리 장벽 앞에서 머무는 게 아닌 깨부수고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고의 관점과 접근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끝났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저것 시도를 했죠.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유튜브였고, 그래서 직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퇴근 후 남는 시간 동안 부업에 투자를 했고, 그 부업에 투자한 유튜브가 잘 됨으로써 유튜브에서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쉽게 월 1,00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유튜브로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거나 먹방을 하거나 어떤 점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100만 구독자가 뛰어넘지 않는 이상 1-2년이라는 빠른 기간 내 유튜브로 월 억 단위의 수익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두 번째 유리 장벽을 만났죠. 아,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월 1,000만 원 단위의 수익은 벌고 있지만, 이거 두 개만으로는 월 억 단위의 유리 장벽을 깰 수가 없구나라는 걸 또 알아차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유리 장벽을 깨닫기 전에는 유튜브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튜브라는 수익원이 저를 평범한 직장인에서 월 1,000만 원 단위의 수익으로 데려다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그림도 유튜브 안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썸네일을 바꾸고 영상 컨셉을 바꾸고 편집 범위로 변화를 줘보고 그렇게 반년 넘게 시도를 했는데도 알고리즘은 계속 죽어만 가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다는 거는
이 수익원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하늘의 뜻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유리 장벽이구나. 지금 내 유튜브 채널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나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소생시킬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유리 장벽을 깨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4시간 유튜브 생각밖에 하지 않았지만 힘을 빼고서 유튜브는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에만 힘을 썼고 나머지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을 전혀 다른 수익원을 찾는 데 신경을 썼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초월자 마인드입니다. 물론 초월자 마인드로도 월 억 단위의 수익을 찍었지만 이게 또 월 10억 단위의 수익으로 가려면 또 전혀 다른 사고의 관점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스토리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위치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노력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 노력으로는 평생 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이 방법과 이 노력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유리 장벽이 느껴지는 순간 이 방법을 고수하는 거를 힘을 빼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10X를 생각을 하면서 전혀 다른 관점과 사고법과 접근법으로 유리벽을 뚫을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간단한 원리가 여러분 인생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쉴 새 없이 많은 문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많은 열쇠 꾸러미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맨 앞에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선 열쇠 하나가 작동을 하겠죠. 하지만 포인트는 이 첫 번째 문을 열은 열쇠는 두 번째 문에는 작동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열쇠가 자기에게 첫 번째 문을 열어줬다는 그 기억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똑같은 열쇠를 가지고 자꾸 두 번째 문을 쑤시고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내려놓고 또 다른 열쇠를 집어들어야 합니다. Old problems require no new think. 여러분들은 과거의 열쇠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열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배를 크게 생각하는 10X의 관점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겁니다. 1탄에서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건 1탄에서만 효과가 있었을 뿐이지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2탄을 깨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Old problems require no new think. 2탄에서는 또 다른 스킬을 배우고 3탄으로 넘어가고 3탄에서는 또 다른 스킬을 배우고 4탄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너무 과거의 방법에만 사로잡히지 않았나, 내 의식이 너무 과거에만 사로잡힌 채로 너무 10% 20%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기 위해 10배 더 큰 결과를 내고자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